오늘은 제 반질반질하고 매끈한 피부결 관리 치트키, 또 제가 월간잖아에 선정할 만큼 제가 반년 동안 쭉 정착하면서 몇 통씩이나 비웠던 제품들인데요. 요새 언제 하냐고 물어봐. 진짜? 나 이거 다 써봤는데 언제 하냐고. 진짜 여러분, 이 클렌징 오일이 진짜 대박이에요. 피지 알갱이가 속속 빠지는 걸 볼 수 있고, 이걸 꾸준히 쓰다 보면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많이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피부 보이시나요? 오늘은 제 반질반질하고 매끈한 피부결 관리 치트키 파파라시피 2차 마켓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저번 1차 마켓 때 저의 피부결 관리 치트키인 마데케어 영과 블레미쉬 크림을 소개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성원의 힘을 입어서 2차 마켓을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예! 제아님, 저 마데케어 연고, 블레미쉬 크림 이 믹싱 조합을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진정 효과가 진짜 좋아요. 피부결이 진짜 매끈해졌어요 하셨던 분들, 이번 2차 마켓에서는 더 알차게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아 제나님, 클렌징만 있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하셨던 분들, 이번 2차 마켓에서는 파파레스피 초대박 신상 파파레스피 블레미쉬 클렌징 오일을 무려 50% 할인율로 어디에도 없는 가격으로 가져왔거든요. 진짜 여러분, 이 클렌징 오일이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클렌징 오일을 정말 좋아해서 진짜 웬만한 유명한 클렌징 오일 다 써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클렌징 오일이 진짜 순한데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를 정말 잘 녹여주고 잘 뽑아주고, 거기에다가 이 블레미쉬 라인 특유의 피부결 관리까지 해주니까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한 번만에 해결할 수 있는 클렌징 오일이거든요. 파파레스피의 띵작들, 그리고 제가 직접 까다롭게 선정한 제나픽 아이템으로 미친 구성에 최대 할인율까지 팍팍 넣어서 정말 어렵게 가져온 마켓인 만큼 이번 마켓은 진짜 여러분 꼭 놓치지 말아주세요. 이번 마켓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매끈한 피부결이에요. 파파레스피의 순한 성분들로 진정 효과, 홍조 케어, 트러블 케어는 물론이고 내 피부 속부터 겉까지 쫀쫀하고 매끄러운 피부결을 만들어주는 아이템들이거든요. 가장 먼저 지난 1차 마켓 때 인기가 정말 많았고, 또 제가 월간잖아에 선정할 만큼 제가 반년 동안 쭉 정착하면서 몇 통씩이나 비웠던 제품들인데요. 바로 짜란! 파파레스피 마데케어 연고와 블레미쉬 크림 조합입니다. 제가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소개한 이유가, 제가 이거를 두 개를 꼭 믹싱해서 쓰거든요. 이 두 개를 믹싱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약간 최강자끼리 만나서 약간 연합을 한다는 느낌이랄까? 그만큼 섞었으면 효과가 정말 미친듯이 더 좋아져요. 우선 블레미쉬 크림, 이 크림은 피부결 맞는 크림, 흔적 크림이라고 부르는데, 이 크림의 최대 장점은 피부 자체를 좀 더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갈라토미세스 성분이 60%로 피부에 영양감을 넣어준과 동시에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그리고 피부결을 정말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EGF 성분으로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세라마이드 성분으로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맞는 크림이에요. 제나님, 저는 갈라토미세스 성분 맞지 않아요, 저는 발효 성분이 잘 맞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원래 발효 성분이 안 맞아서 절대 쓰지 않았는데, 이 블레미쉬 크림은 피부 자극 지수가 0.00%로 이 파파레스피 특유의 이 자극 없는 제품을 순하게 만드는 이 짬밥이 있어서 발효 성분을 늘 피했던 제가 정착해서 쓰고 있는 크림이거든요. 끈적임 없는 부드러운 제형감으로 사계절 내내 쓰기 좋고, 특히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겨울에 쓰던 무거운 크림에서 딱 갈아타기 좋은 제형감을 갖고 있어서 애매한 계절에 쓰기 딱 좋은 크림이에요. 이 크림이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용량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 이게 무려 100ml짜리 크림이에요. 보통 크림의 2배 용량으로 대용량 사이즈의 크림인데 100ml 용량에 제나마켓의 이 미친 할인율까지 합쳐지니까 가성비가 진짜 도라방스인데, 제가 이 크림을 제대로 뽕 뽑아서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괄사 마사지. 저희 언니가 이 크림으로 마사지 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아, 괄사 필수잖아. 그냥 목이랑 어깨랑 얼굴 다 뭉쳐가지고. 근데 지난 마켓으로 그 1+1 사고 연고 사서 적당히 짜고, 아까 보니까 얼굴에 찹찹찹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 목에도 발라. 어깨 다. 목, 어깨, 손목은 라인에 다 발라. 다 발라. 그냥 그 괄사하고 싶은 부분 다 발라. 너가 진짜 다양한 마켓을 했잖아. 근데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유일하게 기다리고, 주변 사람들 자꾸 언제 하냐고 물어봐. 진짜? 응. 나 이거 다 써봤는데 언제 하냐고. 그리고 두 번째, 팔꿈치나 퍼석퍼석한 다리에 바르기 좋아요. 저는 팔꿈치랑 다리가 유난히 퍼석퍼석하고 각질이 되게 잘 뜨거든요. 이 크림 자체가 피부결을 맨들맨들 매끈하게 해주는 게 특장점이다 보니까 바디에 바르잖아요? 효과가 진짜 좋아요. 난 특별하게 바디 케어까지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거 대용량 사이즈를 구비해놔서 바디에도 좀 투자를 하는 걸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넥크림 그리고 핸드크림으로 활용하기. 뭔가 페이스크림을 바디랑 목,
손 이런 데 바르는 게 조금 아까울 수 있는데 이번 제나마켓에서는 이 대용량 100ml짜리 크림을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크림을 구매할 거 진짜 뽕을 제대로 뽑아서 바디 노화까지 막을 수 있게 특수 관리까지 해주는 걸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나이 티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손등과 목 피부인 거 아시죠? 이 목 피부, 목 탄력 주름 관리를 위해서 이 크림을 목에도 듬뿍듬뿍 발라주고 있고 손은 특히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노화가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는데 손 관리를 꾸준히 안 하다 보면은 이 손등 피부 자체도 되게 푸석푸석해지고 되게 거칠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이 블레미쉬 크림을 손에서 발라주면은 일반 핸드크림을 바르는 거와 정말 차원이 다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손등 피부도 진짜 보들보들 매끈해지고 이 손 피부 자체가 좀 탄탄해진 느낌이 있어서 그냥 핸드크림을 바르는 거랑 진짜 차원이 달라요. 지금 제 피부결 보이시죠? 진짜 매끈하죠? 이게 제가 인위적으로 막 스킨케어 여러 걸 발라서 만든 그 인위적인 광이 아니라 찐 제 피부에서 나는 광이거든요? 제 이 매끈한 피부결은 이 블레미쉬 크림 역할이 너무나도 크기에 나는 피부가 늘 생기가 없다, 칙칙하다, 거칠다, 베이스만 바르면 잘 뜬다, 피부를 매끈하고 맨들맨들하게 만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크림을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 이번 제나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저처럼 얼굴 관리뿐만 아니라 바디까지 매끈한 피부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번 마켓에 이 대용량 크림을 구비해둬서 다양하게 뽕을 제대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은 저번 1차 마켓 때 정말 인기가 많았던 짜란! 마드케어 연고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미친놈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 이거는 한 네 통, 다섯 통 썼나?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진짜 많이 썼고 제가 한 통을 비우면 이렇게 싹싹 긁어 쓰거든요. 이거는 식약처에서 의약 외품으로 인증받은 찐 연고인데요. 센테나 성분, 흔히 말해 호랑이풀, 병풀 있죠. 그거를 액기스로만 쫙쫙 담아서 이 연고에 다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 트러블이 나는 부분에 스팟으로도 바르기 좋고 정말 연고처럼 피부 상처에 부분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도 바를 수 있고 또 가렵거나 붉어진 피부에도 바를 수 있는 찐 만능 연고예요. 연고라고 생각하면은 끈적이는 제형감이 떠오르는데 이거는 연고라기보다는 고농축 겔크림 같은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끈적임이 없고 흡수력도 좀 빠른 편에 속하는 연고예요. 저는 마드케어 연고를 만난 후로부터는 트러블, 좁쌀 여드름 고민이 정말 대폭 감소를 했는데 저는 매일매일 이 연고를 블레미쉬 크림과 섞어 바르거든요. 마드케어 연고, 블레미쉬 크림 조합을 마블 세트라고 부르는데 이 마블 세트는 파파레서피가 만든 게 아니라 파파레서피 찐 소비자분들 있죠. 찐 소비자들이 내 돈 내산 하면서 직접 발견한 꿀조합인 만큼 팬층 사이에서는 정말 많은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그만큼 효과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꿀조합이에요. 제 남자친구는 특히 이 마드케어 연고를 정말 정말 잘 쓰는데 1차 마켓 때 샀는데 벌써 이제 한 통 거의 다 써가거든? 이게 트러블에 좀 효과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요즘 야근을 많이 해가지고 피부 트러블이 되게 자주 나는 편인데 이거를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뭐 내가 쓰던 크림이랑 이렇게 1:1 믹싱을 해가지고 발라주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트러블이 진정이 되면서 뭔가 트러블이 뭐 여드름이나 아니면은 뭐 요철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오지가 않더라고. 오빠가 연고도가 진짜 많이 봤다니까. 많이 봤지. 이 마드케어 연고는 피부에 부분적으로 발라도 좋지만 저는 마블 세트로 믹싱해서 쓰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믹싱을 하면은 마드케어 연고의 미친 진정 효과, 거기에 이 블레미쉬 크림의 장벽 케어, 피부결 케어를 한 번만에 할 수 있어서 이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두 개 믹싱하는 거는 정말 미친 조합입니다. 이 믹싱 조합을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생각될 만큼 피부가 개선되는 효과가 진짜 너무 좋고 꾸준히 쓰면 쓸수록 피부가 더 좋아지는 제품. 저는 데이케어로 화장하기 전에 바를 때는 크림 3, 연고 1 비율로 썼고 나이트케어로 사용할 때는 크림 2, 연고 1 비율로 썼는 편인데 연고 비율을 올리면 올릴수록 제형감이 조금 더 리치해지고 약간 진정 슬리핑 팩을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나님 저 이거 사용해봤는데 피부 위에 밀리던데요?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나에게 적절한 배합 그리고 적절한 양을 발라주면은 이렇게 베이스를 대충 두드려 발라도 절대 밀리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도 이 마블 세트를 써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번 마켓 때 꼭 세트로 구매하셔서 이 극강의 조합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1차 마켓 때 아 클렌징만 있었으면 정말 완벽한 구성이었을 텐데 라는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차 마켓은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된 마켓으로 돌아왔는데 와 파파레서피가 진짜 작정을 했구나 라고 생각 들 만큼 써보고 너무 좋아서
아, 이거는 이번 마켓 때 무조건 넣어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써보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 들었던 제품이에요. 바로 짜란! 파파레서피 블레미쉬 클렌징 오일입니다. 저번에 피부가 좋아지는 저의 클렌징 루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저는 클렌징 오일을 정말 많이 활용하거든요. 메이크업을 하든 안 하든 저는 클렌징 오일을 정말 많이 써주는데, 저는 코 모공이 많이 넓고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피지가 정말 많이 쌓이는 그런 피부거든요. 블랙헤드를 관리해준다는 제품이 나오면은 저는 거의 다 써보는 편인데, 제가 정말 다양한 제품을 써본 결과 이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관리에는 클렌징 오일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클렌징 오일에 유난히 좀 집착이 심한 편이고, 또 올리브영에 있는 클렌징 오일 거의 다 써봤고요. 유명한 클렌징 오일은 그냥 다 써봤다고 보시면 돼요. 와, 근데 여러분, 파파레서피가 진짜 큰 걸 해냈습니다. 이 클렌징 오일은 쌀에서 추출한 쌀겨 오일이 71%나 함유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쌀뜨물로 세안하는 게 유행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쌀뜨물로 세안을 하면은 피부가 많이 맑아지고 또 투명해진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쌀뜨물로 세안하는 게 정말 큰 유행이었는데, 그 쌀뜨물 클렌징 방식을 이 클렌징 오일에 그대로 담고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블레미쉬 라인의 기술을 그대로 클렌징에 담아서 클렌징 오일로 클렌징뿐만 아니라 피부결 그리고 안색 케어를 한 번만 해줄 수 있고, 또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바로 세정력과 블랙헤드 세정 능력인데요. 웬만한 색조 메이크업은 진짜 깔끔하게 다 지워지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 강력한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살짝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 리무버를 꼭 같이 쓰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그거 말고는 진짜 깔끔하게 싹 지워지는데, 클렌징 오일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유화 작용도 정말 잘 되는 오일이에요. 이 유화 과정이 잘 되어야만 잔여감 없이 피부 속 모공까지 싹 클렌징이 되는데, 이 클렌징 오일이 유독 유화 과정이 정말 잘 되고 진짜 깔끔한 사용감으로 피부 겉과 속까지 진짜 깨끗하게 세안을 해줘서 진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형감. 제형감은 너무 워터리하지도 꾸덕하지도 않는 제형인데, 딱 피지가 잘 뽑아지는 그런 적절한 제형감을 갖고 있어서 손가락으로 열심히 롤링을 해주면은 피지 알갱이가 속속 빠지는 걸 볼 수 있고, 이걸 꾸준히 쓰다 보면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가 많이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모공 속 피지 노폐물 세정 테스트 완료,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 테스트 완료, 각질 세정 효과 테스트까지 다 테스트를 완료했고, 거기다가 파파레서피 특유의 순한 배합까지 합쳐져서 진짜 역대급 돌아버린 클렌징 오일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클렌징 오일을 깰 장점이 바로 용량인데, 이 클렌징 오일이 300ml거든요? 보통 클렌징 오일이 150ml에서 200ml거든요. 이거는 다른 클렌징 오일보다 무려 100ml가 더 많은 용량이라서 아낌없이 팍팍 쓸 수 있고, 특히 저처럼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 피지를 좀 뽑아내버리고 싶은 분들은 클렌징 오일을 넉넉하게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말 팍팍팍 넉넉하게 쓰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이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는데, 이번 제나마켓에서만 이 클렌징 오일을 1+1 무려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 대용량 클렌징 오일 하나를 12,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장담해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퀄리티 좋은 클렌징 오일을 300ml 대용량에 개당 12,5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진짜 없을 거예요. 모공이 슬슬 열리면서 또 피지가 누적되기 딱 좋은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 모공 속을 싹 깔끔하게 해줄 수 있고, 또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관리는 물론 예방까지 할 수 있으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는 딱 지금부터 모공 관리, 피부결 관리까지 한 번만에 하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이 50% 할인율은 어디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2차 마켓에서는 이 클렌징 오일은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파파레서피의 베스트셀러죠. 바로 짜란! 파파레서피 블레미쉬 효소 파우더 클렌저인데요. 이거는 난 스킨케어 좀 한다, 클렌징에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제품이에요. 올리브영 판매 1위도 했었고, 또 이 효소 파우더 클렌징 유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밀한 효소 파우더로 노폐물을 싹 정리해주고 각질 관리까지 해주는 순한 약산성 클렌저인데, 피부결이 진짜 부드러워지고 또 맑아진 효과까지 있거든요. 이거를 클렌징 루틴에 추가하냐 아냐가 피부에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도 한 번도 안 써봤다 하신 분들은 꼭꼭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민감한 상태에도 쓸 수 있는 순한 성분에 또 효소 성분으로 피부 표면을 더욱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진짜 파파레서피의 찐 효자템이에요. 특히 이 블레미쉬 클렌징 오일로 먼저 사용해준 다음 2차 세안으로 이 블레미쉬 효소 파우더 클렌저를 쓰면은 이 피부 속 모공 그리고 피부 결까지 한 번만에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블레미쉬 클렌징 오일 그리고 효소 파우더 클렌저 이 두 가지 조합을 진짜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마켓 선착순 10분에게 짜란 이 파파레서피 블레미쉬 립세럼을 선물해 드린대요. 립밤, 립오일도 아닌 립세럼인 만큼 입술에 쫙 흡수되는 립세럼이에요. 끈적임이나 묵직한 사용감이 아닌 라이트한 세럼 제형으로 데일리 케어로 바르기 좋고 또 틴트 위에 발라 촉촉한 광택을 추가하기 좋게 좋은 립세럼이에요. 이번 2차 마켓에서는 아무 따 이 립세럼을 10분에게 그냥 드리니까 이번 마켓 오픈 알림 받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대망의 마켓 가격과 구성인데요. 블레미쉬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해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모공, 피부결까지 한 번만에 잡아주고 효소 파우더 클렌저로 피부 각질 관리를 해준 다음 마블 세트로 믹싱해서 발라주면은 피부결이 이렇게 재탄생하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클렌징부터 피부 진정, 피부결 관리까지 한 번만에 다 누릴 수 있는 미친 조합인데 이 풀세트를 45% 할인된 가격인 46,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 마블 세트가 탐나셨던 분들, 피부 관리를 풀로 하고 싶은 분들은 이 1번 제나픽 세트로 가시면 돼요. 나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고민이다. 난 클렌징 오일을 잘 활용하고 있다. 클렌징 방식을 좀 바꿔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블레미쉬 클렌징 오일 1 플러스 1 세트를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써본 클렌징 오일 중에 가장 좋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모공 그리고 피부 각질 피부결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꼭 한번 써보세요. 이 신상 클렌징 오일을 1 플러스 1 50% 할인된 가격인 개당 12,5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인데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관리해주려면은 클렌징 오일을 넉넉하게 팍팍 쓰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걸 빨리 쓰거든요. 개당 12,500원으로 이번 마켓 때 쟁기시는 걸 정말 정말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저번 마켓 때 이 마블 세트를 구매하셨던 분들은 분명 이 마블 세트 아리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차 마켓 때 남아있는 제품이랑 같이 믹싱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마데케어 연고, 블레미쉬 크림 개별 옵션도 만들어놨고 개별 구매 시 짠! 파파레스피 블레미쉬 필링 토너를 그냥 드립니다. 근데 혹시 첫 구매이시거나 또는 난 마블 세트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번 제나픽 옵션을 가시면은 가장 알뜰하게 풀 세트를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마블 세트 찐팬이나 또는 입문자 분들에게는 1번 제나픽 세트를 가장 추천해드려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파파레스피 2차 마켓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스킨케어 제품을 늘 찾아보고 매일매일 테스트하는 저로서 이렇게 한 가지 스킨케어 제품을 반년 넘게 꾸준히 쓰는 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만큼 제가 피부에 효과를 너무 많이 보고 월간 제나 테마로 선정할 만큼 제품력까지 제가 보장해드리니까 이번 마켓은 절대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이번 마켓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켓 오픈 알림 받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마켓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럼 안녕!